회장님이 정태양 씨를 구하러 뛰어드셨습니다. 얘기 좀 해. 당신하고 더 이상 할 얘기 없어. 그럼 내가 얘기할 테니까 당신은 들어. 당신 엄마 때문에 우리 태양이 죽을 뻔했어. 더 이상 무슨 얘기가 필요해? 그래서 뭘 어쩌자고? 이대로 끝내자고?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아? 당신하고 사는 내내 그 여자가 쫓아다닐 텐데 더 이상 그 괴물 같은 사람한테 시달리고 싶지 않아. 내 새끼들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당신하고 더는 못 살아. 내 새끼? 거기에 은별이는 없다 이거야? 당신이 태양이한테 한지 생각해봐. 나 몰래 일본으로 쫓아내려고 할 때 당신은 태양이를 당신 아들로 생각했어? 내가 몇 번이나 말해 알겠어.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. 그래서 사람 해야 할 짓과 하지 말아야 할 짓을 구분했어야지. 당신한테 너무 실망해서 당신 얼굴 보고 살 자신이 없어. 넌 그렇게 모든 게 쉬워? 살아온 정이라는 건 없어? 그렇게 빨리 씻고 빨리 정떼고 빨리 돌아서? 그러니까 그렇게 세 번씩이나 남자를. 사람은 싸울 때 진심이 나온다더라. 내 과거 따위 전혀 상관없다더니 그게 당신 본심이구나. 실수야. 내가 요즘 왜 이렇게 비겁한지 나도 잘 모르겠어. 오히려 고마워. 결심하는데 도움 줘서. 부동산에 집 내놔. 어차피 우리 둘이 돈 모아 산 집이니까 대출금 빼고 나눠 갖고 헤어져. 어디 가는 건데? 당신 엄마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 병문안가. 우리 아빠 꼭 일어나게 해주세요. 아빠만 살려주신다면 태양 씨를 포기하겠어요.